벚꽃을 뭐 보고 싶다 하니까 벚꽃 이벤트도 해줬다고. 벚꽃 이벤트는 또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2의 또 최수종 뭐 제2의 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어 벚꽃을 벚꽃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업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렇지. 연애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지. 쉽지가 않은데 그녀에게만큼은 좀 벚꽃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라. 그래서 이만한 이 마대 포대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최대한 이제 떨어진 벚꽃들을 다 이렇게 빗자루로 해서 담았어. 이만큼을 담아서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죠. 그치. 막 돌 막 솎아내고 막 해가지고 만큼 해서 한 3시간인가 해서 이제 그 욕실에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거기에 벚꽃을 핑크색을 쫙 깔았어요. 그래가지고 아유 분위기 있네. 보고 나서 그때까지 좋아했어요. 막 여기서 와 이거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밥 먹자 이제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물을 빼는데 배관이 막히더라고요. 벚꽃이 물에 젖으면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밑에 그 벚꽃 이 꽃잎 때문에 배관이 막혀가지고 막 뚫으느라고요. 그러니까 속풀이가 전부 이렇게 이제 걷어낸 다음에 물을 이제 빼야지. 그래야 됐었는데. 야, 근데 무대뽀네. 진짜. 근데 욕조에다 뿌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어디 뿌려요? 욕조 그다 이쁘게. 아, 그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장미 이렇게 쫙 이런 거 있잖아요. 뭔 말 하려고 지금. 아, 하긴 뭐 그냥 바닥에 뿌리는 것보다는 물 위에 이렇게 뜬 게 그쵸, 그쵸. 여자친구는 굉장히 좋아했겠네, 그래도. 그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리액션이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좋아할까. 근데 지금 속으로 살짝 벚꽃 그 여자분하고 부산 돼지국밥하고 다른 분인데 말할까 말까 살짝 고민했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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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왜 할까 말까. 아이고 왜 내 손이. 저 그 국밥 여친하고는 헤어졌어요. 예. 국밥 여친이요? 국밥 여친이 되네요. 그렇죠. 네. 되게 예전 일입니다. 아주 예전입니다.